제가 체감하는 그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을 영화를 해보고 싶다. 그게 발단이고요. 그게 시작이에요. 전작들에 대한 그 긴장감과 지금의 긴장감은 다르다. 계속 느리게 전진해 나가면서 스릴을 강화를 시키는 그런 스타일의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역시 나홍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오랜만에 이런 신화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마모드 다레모미타고 다 이미 장르도시는 나갔대요. 나이가 이 나름 어려워 나이가 나도 그 시나리오를 안 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딸을 살려내려고 미친 듯이 촬영하고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산을 뛰어다니고 겨울을 건너가고 절벽에서 추위와도 싸우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황해를 찍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배우였어요. 곽동이 총이라면 0점이 어마어마하게 잘 잡힌 총이에요. 조준하는 무조건 맞습니다. 욕심 반, 걱정 반, 내가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실제 그 촬영 날 내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나도 몰랐던 거고, 소리하고 나하고 막 완전히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막 뛰어노는데, 내 스스로 내가 하면서도 내가 놀래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그 15분 동안 선배님의 그 연기를 6대의 카메라로 그냥 찍은 거죠. 굿에 대한 그 느낌은 연기 이상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배우가 연기해서 가능했겠는가. 다들 놀랬죠. 아르사크히니 무카테 소노 캐릭터를 타치아게루 티유 스탠스 테카 아프로치노 도호론 난데스케도 캐코본 카라 우케타 지분노 소노 캐릭터노 이미지 미타이나 모노오 지분노 코 소노 이미지오 도코마데 구타이카 데키루카 티유 무대 연기와는 다른 그 영화 연기에만 그 정수를 보여주시는데 그 카메라에 타겟팅된 어느 곳에 계시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아시면서 정말 베테랑 같은 연기를 제가 어떠한 존재로 영화 속에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의상이 워낙 얇아서 안에 아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산 기슭에서 몸싸움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다리 전체가 다 완전 상처투성이더라고요. 천우 씨는 뵙는데 그 짧은 대사들 압도적으로 저에게 느껴졌고 다른 배우를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가장 파워풀한 여배우가 아닐까 짐작해요. 곡성에는 스카이라인이라는 게 산의 능선이죠. 원거리에 어떤 화면을 찍을 때 하늘을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흐린 날 촬영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는 산맥이 많은 거죠. 매직오의 지속시간이 짧죠. 하루에 한 컷 하면 두 컷 정도밖에 못 찍거든요. 며칠을 걸쳐서 이제 그 장면을 찍었어요. 이 시나리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이 스토리를 더 강화시켜줍니다. 이게 산 속에서 비를 계속 뿌려야 되고 산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간도 있고 하루에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힘들은 거죠. 나홍진 감독 스타일이 리얼리티를 베이스로 최대한 자연스러운 공간들을 담고자 했기 때문에 로케이션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좀 신경을 썼었어요. 실제 여러 가지 목적에 붙여 쓰이는 장치들을 영화에 맞게 재조합을 하는 방식입니다. 사운드를 섞어서 이 톤을 만들어내는 들으면은 굉장히 심플한데 그 안에 그 성분들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식의 작업을 했어요. 그 질감을 찾아내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기대하실 만큼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요. 장담하는데 10년 이후에도 이런 류의 영화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카라 고린나니 한국에 갔대 力強いんだって 改めて 彼らと一緒に現場へ行って 納得しました 관객분들한테 신선한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그런 작품이 될 것 같고 이 긴 시간을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과 함께 계속 달려왔어요. 되게 어려웠는데 가치가 있겠다는 의미였어요. 충분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